약간 건방져 줬어요. 약간 건들거리고. 그래도 좋습니다. 유명 인사 된 거. 집세 걱정하는 입장인데, 그리고 청년을 위한 그런 임대주택 편. 임대주택의 조상격인 게 하나가 지금까지 이런 정보는 없었다. LH 직원이 직접 알려주는 오피셜한 정보. 내피셜의 주정은 장원입니다. 와. 와~ 오늘 주제는 그러면 뭔지 알고 계신가요? 저희 같은 직장인들인 뭐, 네. 거죠? 직장인들 그리고 청년을 위한 그런 임대주택 편이라고 알고 왔습니다. 일단 제가 담당하고 있는 행복주택. 전 제가 담당을 하지만 그럼에도 전세 임대가 짱인 것 같습니다. 근데 두 번 추천할 만큼 그만큼 좋아요. 행복주택 같은 경우는 신청자가 한 100명이면 그 중에 한 90명은 청년 계층이 신청한다 하실 정도로 이제 직장인들한테도 꼭 추천해주고 싶은 주택이에요. 만으로 따졌을 때 39세시면 들어갈 수 있고요. 소득 활동을 한 지 5년 이내이시면 또 사회초년생 계층이라고 만 40대가 넘으시더라도 신청 가능하십니다. 청년 전세 임대는 저희 같이 모든 돈이 부담이 되는 사회초년생들한테 아주 좋은데요. 주거비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LH가 기존에 있는 주택들을 전세 계약을 체결한 후에 재임대하는, 아주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주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. 또 타지역 출신, 그 적용이 되지 않기 때문에 어느 지역이나 다 신청이 가능한 거죠. 임대주택의 조상격인 게 하나가 있죠. 국민임대주택. 흔히 생각하시기를 청년계층이나 이제 직장인분들이 앞에 청년자가 붙어야 신청할 수 있다고 흔히 그렇게 알고 계실 것 같은데, 저희 구주택 소득 자산 요건 맞으면 국민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시거든요. 최장 30년까지 거주를 할 수 있으니까요. 한번 당첨되면 이제 쭉 사실 수 있습니다. 시세 한 60에서 80% 이하로 또 이제 더 저렴하게 임대료가 책정되어 있고요. 직장인분들한테는 국민임대 신청하실 때 우선공급이란 게 있는데, 비정규직 근로자랑 이제 중소기업 근로자분들이 계세요. 그 물량을 따로 우선공급 물량으로 빼두니까 좀 좋을 것 같아요. 신청하실 때. 그렇게 되면 우선이랑 일반 이렇게 두 번 경쟁을 하니까 더 당첨될 확률도 높을 것 같고, 그러면 그 우선공급 대상자인지 어디서 확인하나요? 이제 중소기업 근로자 같은 경우는 이제 중소기업청, 그리고 비정규직 근로자 같은 경우는 고용노동청에서 확인하실 수 있어요. 네, 앞서 설명드렸던 국민임대주택 공고문을 한번 같이 살펴볼 텐데요. 일단 모든 공고문은 임대 대상이랑 임대 조건을 가장 먼저 확인을 해야 돼요. 일단 스텝 1, 임대 대상 및 임대 조건 확인! 이거 안 해. 소리가 안 났어. 우선 임대 대상 및 임대 조건 표를 보시면 이제 제일 가장 확인하셔야 할 세 가지만 중요하게 확인하실 게 있어요. 공급 평별이랑 공급 세대수, 그리고 각 공급 평별 임대 조건만 확인하시면 됩니다. 두 번째, 스텝 2, 신청 자격 확인. 모든 자격 기준은 해당 입주자 모집의 공고일 기준으로 검증되기 때문에 꼭 확인을 해주셔야 되고요. 그리고 크게 세 가지, 무주택, 소득, 자산, 이렇게 확인을 해주시면 됩니다. 스텝 3, 우선 공급 신청 자격 확인. 저희 국민임대주택 신규 모집 시에는 이제 우선 공급이라는 게 있어서 신청할 때 두 번 경쟁을 받으실 수 있어요. 신청하시는 본인이 우선 공급에 해당되시는지 확인을 하시고, 그리고 그에 해당하는 신청 서류가 발급이 가능한지까지 확인을 하시고 신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스텝 4, 공급 일정 확인. 신청 자격별, 공급 유형별로 신청 일정이 달라요. 고객님 본인께서 신청하시는 일자를 확인해 주시고 공급 유형별로 날짜에 맞춰서 신청을 해 주셔야 됩니다.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. 네, 우선 신청 자격별 배정 호수를 확인해야 되는데, 우선 공급 기준별로 배정 호수가 다르니 이 표를 보고 꼭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. 두 번째, 입주자 선정 기준. 이제 국민임대 같은 경우는 순위 및 배점에 따라 이제 입주자를 선정하는데요. 신규, 추가, 예비자 모집 기준이 모두 다르므로 반드시 꼭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. 네, 다음으로는 소득 기준, 그리고 거주지별 순위 등 선정 기준을 꼭 확인하셔야 되고요. 마지막으로 점수표에 해당하는 내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, 그거를 제출할 수 있는지 꼭 확인하셔야 나중에 이 100점을 인정을 할 수 있습니다. 스텝 6, 제출 서류 확인. 여기서 공통 제출 서류와 또 추가 제출 서류가 있는데요. 꼭 본인에 맞는 추가 제출 서류라든지 이런 걸 확인하셔서 꼭 증빙 받을 수 있도록 해주세요. 네,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타 유의사항이 있는데요. 단독 세대주 같은 경우에는
40제곱미터 이하만 가능한데 또 예외사항이 있으니까 꼭 확인해 주시고요. 그리고 이제 국민임대의 가장 큰 장점이죠. 저희 행복주택이나 또 전세임대보다 훨씬 긴 최장 30년까지 거주할 수 있으니까요.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 그런데 말입니다. 오늘은 댓글 준비 안 됐나요? 신청은 다 가능하고요. 대신에 이제 입주 때까지만 네, 저희 쪽으로 이제 전입만 바꿔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마침 저희 전세임대에 아주 좋은 상품이 있는데요. 청년 전세임대 쉐어형이 있는데요. 2에서 3인 이렇게 입주 자격을 갖춘 청년들이 같이 살 수가 있어요. 근데 이제 면적별로 조금 다른데요. 2인 같은 경우에는 70제곱미터 이하, 그리고 3인의 경우 85제곱미터 이하의 면적의 주택에 들어가실 수 있습니다. 뭐 임대주택 공고문별로 가점 항목이 있는 게 있잖아요. 그렇죠? 그런 가점 항목들을 꼭 잘 챙겨주시면 될 것 같고, 뭐 행복주택 같은 경우에는 더 말씀하실 게 있나요? 일단 행복주택 같은 경우는 순위랑 이제 가점이 우선 공급 사항에 들어가는 경우가 있어요. 그렇기 때문에 해당 그 주택 건설 지역에 오래 거주한 거랑 주택 철학 종합저축, 라든 패스가 또 중요하게 배점으로 들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. 그래서 기본적으로 거주지를 옮기는 건 쉽지 않으니까 청약 통장을 꾸준히 나타내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많은 분들이 청약 어렵다 이런 식으로 말을 많이 하세요. 근데 사전에 준비만 잘 하시면 누구나 들어갈 수 있는 기회가 많으니까 오늘 저희가 알려준 거 꼭 기억하시고 다들 준비 잘 하셔서 LH 지원 받길 바랍니다. 오늘 저희가 공고문도 봐드리고 설명도 쭉 드렸는데 이거 꼭 확인하시고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네요. 네. 저희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, 좋아요 눌러주세요. 주세요.